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사망 원인으로 파열되면 환자의 70% 이상이 사망하고 증상이 없어 더욱 치명적인 질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암살자, 복부 대동맥류에 대해 오늘 함께 알아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안녕하세요. 노은지입니다. 오늘은 뱃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복부 대동맥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이식혈관외과 안상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복부 대동맥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동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몸의 심장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각 조직으로 피를 내보내는 가는 길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걔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정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맥과 정맥 사이에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 그걸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복부 대동맥류라고 하면 그 배에 있는 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심장부터 시작해서 배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는 큰 혈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배에 아주 큰 혈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고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게 늘어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럼 모르는 채 그냥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동맥류라고 하는 거는 점점점 늘어나는 병이고요. 이게 늘어나다 보면 풍선하고 똑같이 어느 순간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면 심장에서 다리로 보내는 피가 뱃속에서 다 새버리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급사를 하게 되죠. 배에 있는 동맥이 늘어난다라고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네. 뱃속에 있는 동맥혈관이 왜 늘어나게 되는 걸까요?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혹은 저하되거나 그러면서 그 탄성을 잃어버려서 얘가 늘어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탄성이 약해지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많이 하면서 이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터지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증상이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열되기 전까지는 증상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파열이 됐을 때는 어떤 증상을 나타날까요? 파열이 되면은 가벼운 정도의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응급실에 올 정도의 통증이 되고 그리고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웬만한 진통제로는 이게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한 복통 혹은 등으로 뻗치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증상이 되겠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네. 파열이 되면 촌각을 네. 다투는 네. 아주 위급한 네. 병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할 수 있는 톡톡 Q&A를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톡톡 Q&A. 안녕하세요. 1년 전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두통이 조금씩 생기더니 1년 가까이 두통 증상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혹시 복부 대동맥 수술 후에 두통이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하고 나서 좀 두통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합병증이 있는지 교수님 OX판을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교수님, 합병증이 좀 있을 법도 한데 두통은 합병증이 아닌가요? 네, 우리가 병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생긴다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별로 두통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그 수술 시점과 맞춰서 이제 두통이 생긴 걸로 생각이 되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런 두통이 생기는 것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뭐 증상이 있을까요? 두통은 아니더라도 네. 불편한 점이요. 네.
복부 대동맥이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술이라고 해서 안에다 스텐트 그라프트를 넣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넣을 때 엉덩이 쪽으로 가는 혈관을 막냐, 혹은 막지 않냐, 그런 수술 좀 방법들이 있어가지고요. 엉덩이로 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엉덩이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엉덩이가 뻐근해지는 증상이 있고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복벽이 약해져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그리고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이 좀 오래 가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안상현 교수님과 함께 복부 대동맥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혈관 노화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 복부 대동맥류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복부 대동맥류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특히 65세 정도 나이에서 흡연 경력이 100갑 이상 핀 사람에서는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흡연이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혹시 복부 대동맥류가 성별에 따라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남성이 주로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남자보다 10년 정도 더 뒤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65세면 여자는 75세에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자기 부모님들이 복부대동맥류로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젊은 나이, 우리가 55세 정도에서 한 번쯤은 검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복부 대동맥류가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복부 대동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울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안상현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터질 수 있는 복부 대동맥류. 60세 이상 고위험군인 경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